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낭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에 조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밭대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에게 반석이시요 쫓기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절망과 좌절,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로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곤고한 삶 속에서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으며 거짓과 위선, 욕심과 편협한 시각으로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양심과 연약한 우리의 성품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저희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사 정쟁의 정치가 상생의 정치로, 미움과 다툼이 참된 소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누르고 있는 어둠과 환란, 아픔은 물러가고 밝은 새날, 생명력 넘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악한 정권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울부짖음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복음적 통일의 역사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 역사관이 정립되어 동성애, 우상과 이단, 미신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의 잘못된 법령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키시어 참된 진리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온 땅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자가 개발되어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전 세계 열방에 참된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 광림재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박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영국 사회의 변화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와 남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은혜의 공동체, 참된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시대에 구령의 사명으로 지금껏 달려오신 감독님, 진액을 쏟아내시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와 기독교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온 백성과 만물이 주의 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갈릴리 선거 전체가 다 참여하지 못하고 중찬단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경막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의 이름은 하루 우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3살 때인 1998년에 경주마로 데뷔해서 2006년 은퇴할 때까지 무려 113번을 뛰었는데 113번을 전패한 말입니다. 경주마 하루 우라라가 기록한 순위를 보면 113번의 경주 가운데 2등이 4번 했고 3등이 6번을 제외하고는 매 경기마다 꼴찌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총리도 회의 중 경주의 결과를 보고받고 또 졌느냐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루 우라라의 사진집이라든지 캐릭터 인형이라든지 하루 우라라의 노래 등이 날개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년 꼴찌인 이 말이 인기를 끄는 데는 다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사회의 낙오자라는 것입니다. 조기 퇴직을 당한 회사원이나 입시에 실패한 수험생이나 도산한 중소기업가 등들이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열렬히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보다 작은 몸집으로 만년 꼴찌를 기록하면서도 열심히 달린 이 말은 낙오자의 신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자신들의 모습이 그 말에 그대로 투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투영된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모습이 무엇일까요? 딱히 구분되어 이야기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많이 있지만 창조가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삶 속에 적응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남들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가보지 못한 나라라 그나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가본 천것처럼 믿고 사는 삶,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사건과 인간의 삶의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삽니다. 깨닫고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깊은 탄식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공감과 소통이라는 말일 겁니다.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공감의 능력과 소통의 능력이라 말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다른 사람의 깊은 아픔과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공감대가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감성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탄식과 아픈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다 해도 감성의 지수가 제로이면 세상에 선한 흔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며 같이 생각하며 같은 뜻을 가질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과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깊은 탄식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신학적 전제로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마술의 역사나 마치 폭탄처럼 쾅 하는 역사하거나
마치 기계적으로 어느 일정한 시간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옆에 한 사람이 있듯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깊게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파라클레이터스, 보혜사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탄식한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슬퍼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사랑에 대한 표현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의 성령, 말씀 탄식을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무엇일까요? 어느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주일이면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해야 할 이 예배당의 자리, 빈 자리에 그저 영상을 설교하기 위해 소수의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 눈물만 흘립니다. 아픔만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 온 성도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만을 기도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어느 때 성령이 탄식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현상에만 이끌려가는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이거 현실입니다. 만질 수 있는 것,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손에 있지 아니한 것, 이게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 나 말한다면 미래에 대한 약속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현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미래가 볼 뿐만 아니라 다가온 미래를 향하여 준비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의 위대한 미래를 보게끔 하는 것, 이게 구원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스에 진을 치며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40일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이 모여 모세와 회중 앞에서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현상,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땅은 참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회중 앞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쥐고 지금의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며 미래를 보는 것, 그럴 때에 현상을 보며 현실에 급급하며 현실의 것을 잡고 산 사람은 그 땅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선택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눈에 보이게 비옥한 땅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땅입니다. 롯의 선택은 보는 대로 현상에 현실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요단강 땅, 그 땅은 비옥한 땅이요 문명의 발상지요 상업과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롯의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았고 풍성함을 바라보았고 풍요로움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선택한 롯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선택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속기 쉽습니다. 실패하기 쉽습니다. 실속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바울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현실입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래를 여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의 소망은 감추어진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양심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자유라든지 은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보십시오. 이게 보이는 것들입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들이 없습니다. 마치 그처럼 현재의 것들이 아닌 미래의 것, 현상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부닥쳐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미래의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요, 금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세의 문제라고 미래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이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나는 너의 자랑이 되고 너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선택하게 될 때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너희의 자랑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구원 얻은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말씀,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 얻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 얻기 전에는 꿈이 살아 없었습니다. 구원 얻기 전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하여 구원 얻은 후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여졌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백성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 되었습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 사는 인생,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세적인 축복에 매달려 사는 인생, 이럴 때에 성령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옥욕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림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사방 옥욕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 당하지 아니하며. 왜요?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구원 얻은 것으로 인하여 미래의 약속의 소망이 내 것이 되었기에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모시는 그 속에
제단을 쌓고 예배되는 그 자리에 성령 임재하시고 그 예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지금 현장 현실의 모습을 보며 그것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성취가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역사로 우리 안에 나타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탄식할 때 어느 때냐?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한 때. 두 번째로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어느 때냐? 조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조급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대망입니다. 기다림의 삶이 믿음의 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근거요, 기다림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인생,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누굴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저 바닷가의 모래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자손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 그거 기다림이었습니다. 또 하나 인물을 든다고 한다면 욥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아픈 고통, 얼마나 힘든 시간 보냈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버티고, 버티게 될 때에 주의 은혜가 그에게 갑절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의 정죄, 가정의 무너짐, 자식들의 죽음,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는 숱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뭐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함을 기다리며,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며, 치유를 기다렸던 그 버팀과 기다림이 여러분 욥기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더불어 갑절의 축복으로, 갑절의 은혜로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러기 어떤 면에서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진짜를 얻기 위하여 가짜를 취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랑 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를 기다릴 줄 알 때에, 기다리게 될 때에 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기다린 거예요. 9살짜리 어린아이가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의 중요함을 아는 어른들은 몹시도 불안해야 합니다. 아이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천진난만하기만 합니다. 수술 때 아이를 내어놓고 아버지가 아이를 위로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잠깐 동안 깊은 잠을 자야 한단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거라. 마취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빠 그러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 드려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제가 자는 동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사선생님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평안히 잘 잤다가 잘 깨어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모습이 얼마나 고요하고도 평화롭게 기도를 드리는지 아버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 아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과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가식이고 허식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아들이 수술이 진행 동안 아버지는 내내 그 수술실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침 아이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도 교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면 3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이처럼 고요하고도 평화롭게 기도 드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기도의 모습이 이 의사 선생님에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때부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격한 마음 가라앉으십시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합니다. 그 마음 가라앉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게 될 때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할 때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에,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성령은 나파하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실패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이며 심리학적이며 주변의 환경적이며 상태적이며 각가지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실패한 일에 대하여 합리성을 얘기합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실패한 이유는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심리와 생태계와 뭐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으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기도 잊어버렸기에,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렸기에. 사무엘상 1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관한 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과 더불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모습이 비교하여 나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는 당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의 부분에 와서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뭐냐, 엘리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질 제사장, 아무리 찾아봐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졸았다는 이야기는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장면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엘리가 어떻습니까?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의 아들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복궤를 가지고 나아가 싸울 때에 패하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전쟁 때 죽임을 당하고 그 얘기를 들은 이 그의 아빈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아들 며느리는 에나타가 애와 사산 다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삶의 종환과 삶의 환경 보며 불안과 염려하며 거기에 어찌할 줄 모르며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모든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우리 성령이 탄식함이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더 나아가 한마디 더 성령은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정욕과 욕심과 세상의 것에 끌려 우리의 기도 자체가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에 성령은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러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알지 못할 때에 더 나아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때에 성령은 탄식함에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한 대목만 보면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원, 개인적인 욕심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 도우시는 기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선을 이루도록 협력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땅의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내 욕심과 내 소원과 내 바람이 내 기도의 제목입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나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구하는 기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 이 속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때는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원하신 뜻대로 기도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꼭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히브리 말로 아니마밈인데 이 뜻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혹독한 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되고 작곡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란 사실을 내가 믿노라. 그러면서 그 노래의 다음 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나 늦게 오신다. 자기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에 반드시 나를 찾아오란 사실을 내가 믿노라.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나 늦게 오는구나. 그러나 이 수용소 안에 있던 한 젊은 외과 의사, 이 젊은 의사는 이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었기에 그는 오히려 절망하며 좌절하며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오는구나라고 노래 부르며 가스실로 들어가는 저들과 다르게 그는 다른 동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밤중에 그는 우연히 죽게 된 유리파편 하나를 가지고 피를 흘리며 면도합니다. 말쑥한 모습으로 생활합니다. 나치 경장들이 가스실로 불려 들어갈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 그가 거하는 방에 들어와서 이 청년을 끌고 나가려고 할 때에 수염이 없는 삭발한 청년, 먹지 못하고 굶지 못하고 햇빛을 보지 못한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을 보고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끌고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후에 전쟁이 끝났고 이 청년은 수용소에 얼마 되지 않는 생존자의 대열에 끌려서 수용소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수용소를 위해서 빠져나온 날 이 청년은 자신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골쳐 불렀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와 나를 도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노라.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서두르는구나. 사람들은 너무나 서둘러 믿음을 포기하는구나. 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더불어서 성령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현실에 보며 그새 소망을 두고 미래가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의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습,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창조회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아시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미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고 지금의 모습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급함으로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서울을 이룬 역사를 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사모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둘 때 우린 성령께서 말할 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옮겨서 기다림으로 다가올 것의 미래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원하고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사 성령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보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놀란 은혜 안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의 자리를 떠난 우리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나 Cheers.